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이렇게 바뀝니다. 아시다시피 소나무 재선충병이란 소나무나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길이 1mm 이내의 작은 선충으로 한번 감염되면 소나무나 잣나무가 100% 고사되는 치명적인 병이며 재선충은 서울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라는 매개충이 건강한 나무 세 가지를 먹을 때 전염되는 겁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중지하고 중요 보전지역과 긴급발생지 등에 대해 정밀드론방제, 지상방제로 전환하는 한편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항공방제 중지 급도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개선론을 위해서 작년 9월부터 산림병해충 약재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재가 꿀벌에 위해를 끼친다 하여 국제적인 규제는 물론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볼 때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방제기관에 올해부터 항공방제 중지 결정을 통보하고 대안으로 드론 정밀방제, 지상방제 등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방제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3월에는 드론방제, 지산방제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도와야 환경영향을 고려한 전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드론 정밀방제, 지상방제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방제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변경된 내용에는 생태계 피해 우려 지역은 반드시 제외하고 비상거래를 감안한 안충구역을 설정하여 방제 대상지 구역도를 입력하고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방제 대상지 적합 여부와 선정 약재 등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되며 산림청에서 방제 이력 관리 등 사후 관리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산림 분야를 비롯하여 농약과 생태계 영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의회를 정리하고 대체 약재 개발, 산림병에 취대한 방제 약재 환경 영향 연구 과제를 확대 수행하는 등 산림병해충 친환경 방제 개발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